오늘 춘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두 대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80대 고령이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에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철제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며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수십 미터를 달리던 차량은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에 놓인 플라스틱 방호벽을 넘어서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며 가까스로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춘국도와 춘천 도심을 잇는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88살 남성 고령 운전자입니다. 부인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고를 내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왜 될지 몰라.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5살 이상 운전자 사고는 5년 새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엔 3만 4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도 높습니다. 65살 이상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13%인데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체의 17.6%에 달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형 사고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연령층입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전국 기준 2.4%입니다. 서울이 6%인 반면 강원도는 2%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